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1절에 보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얘기하죠.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입술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어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뭐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은 말을 못해요. 동물들은 말을 못해요. 오직 인간들만이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근데 이 주신 복을 이들은 제대로 누리지는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죠. 그렇죠? 이것을 오히려 죄짓는 데 사용합니다. 안타까운 건데요.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사람들이 평지를 만나니까 여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곳에 좋게 보이는 곳이 좋은 데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홍수로 쓸어버림을 당했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눈에 보일 대로 좋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계속해서 이 안타까운 것을 보게 돼요. 계속해서 안타까운 것을. 3절에 보니까 이들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합니다. 참 대단한 그 문명의 발달이죠. 그죠? 아마 이 평지에는 크다란 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돌들이 없다 보니까 뭘 만들려니까 이들이 벽돌을 만드는 법을 연구해냅니다. 그리고 벽돌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흙을 대신해서 정말 단단한 돌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다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탑을 쌓는 데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기들이 이름을 내려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받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예,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그건 죄예요. 그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죄였거든요. 예, 정말 겸손히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고 있는지, 항상 동기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바벨탑을 쌓은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목적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거죠.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예.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 본격적으로 정말 반대의 입장에 서서 하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하시는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불순종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할까요? 자신들의 그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힘의 소스가 되길 원하는 거죠. 자신들이 그래서 군대를 만들고 큰 군대를 만들어서 흩어짐을 해서 큰 나라, 그게 다 뭐예요? 군사력이거든요. 군사력.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내 힘을 키워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힘만을 더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는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그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예,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들을 보시면서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려다. 그러니까 이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질 거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막 나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을 행하시죠. 예. 보통 이제 이런 상황이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하냐면 기술력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기술력이, 은사를 없애버릴 수도 있고요. 뭐냐, 아니면 IQ를 낮아지게 하든가. 그죠? 갑자기 바보가 되게 하든가. 예. 아니면 바벨탑을 부숴버리든가. 당장에. 예.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죠. 그 니므롯, 어제도 얘기했죠. 니므롯이라는, 그 사람이 아마 바벨탑을 쌓은 대표적인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을 죽여버리든가. 뭐 하나님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 하신 방법은 뭐냐 하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거예요.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예. 말이 통하지 않게 하자라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게 하자. 근데 이제 이게요.
결국에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집에는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칩니다. 네. 언어가 혼잡하게 하는 것. 뭐 9절에도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언어가 혼잡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네.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흩어지게 돼요. 근데 뭐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은 아내와 남편이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되고 그게 언어가 혼잡한 거예요. 대화가 되지 않으면 딸은 놀아요. 대화가 되지 않으면 서로 말하는 게 똑같은 한국말하고 똑같은 영어를 할지라도 예? 영적인 대화가 되지 못하면 딸은 놀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어가 혼잡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 바벨탑의 사건은 죄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지만 우리의 가정에도 바벨탑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부부가 부부 사이에 가정의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런 바벨탑의 사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정말 바벨탑의 사건이 우리 가정에는 없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묻지 않고 내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게 내 힘이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는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의 우리의 힘되심을 고백하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미스커뮤니케이션 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 되는 통하는 가정, 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 되는 그렇게 그런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러한 그리고 우리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우리 가정 안에 정말 언어의 혼잡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남편이 아내와 대화가 통하게 하시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대화가 통하는 그래서 하나 될 줄 아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